저 오늘은 소고기 뭇국을 만들 건데요. 먼저 준비물은 소고기, 그리고 무, 참기름, 마늘, 국간장, 참치액젓, 소금, 추, 멸치가루.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파트 팥! 인팥이 꼭 있어야겠죠? 인팥을 이용하면 뭔가 국이나 찜이나 이런 거를 끓이는 게 진짜 간편하고 좋더라고요. 먼저 이거를 소태 기능으로 해가지고 소고기를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소고기.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이 소태 기능을 취소할게요.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줄 거예요. 다진 마늘 1.5 한 큰술 좀안 되게 이렇게 해둘게요. 참치액젓 1.5 소금을 조금 물을 투하해줄게요. 물은 그냥 사실 계량 안 하고 대충 이 재료가 잠길 만큼? 이렇게? 저는 국물이 많은 게 좋아서 대충 이렇게 재료가 잠길 만큼? 비프스톡. 근데 이거 없으면 그냥 안 넣어도 되는데 전좀더 진한 맛을 원하고자 넣어주겠습니다. 뚜껑을 닫고 숯 누르고 7분 이렇게 하면 조금만 있으면 이게 온 버튼으로 바뀌거든요. 네.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예열돼서 7분 카운트다운이 되면 소고기 뭇국이 완성됩니다. 원래 같으면 요 버튼을 슉 누르면 여기서 이제 연기가 슉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바로 먹을 게 아니고 다른 반찬 만들고 먹을 거라서 일단 기다려 줄게요. 이거 혹시 모르니까 추를. 아, 난 좋아. 딱 괜찮아. 응,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응. 거짓말한 거 아니고. 응. 지난번에 오 이랬는데. 아, 똑같아. 아, 오케이, 지난번에 오케이. 아무것도 할거 없어. 완전 맛있다. 이렇게 소고기 넣고. 원래 여기다가 파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파가 없어가지고 그냥 먹을게요. 파 듬뿍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. 시원해. 진짜 너무 맛있겠죠? 와. 끝났다. 인스턴트 파스라는데 이런 맛이 나지? 맛있어, 오빠. 너무 맛있다. 나간왜 이렇게 잘 맞춰? 그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스턴트 팥으로 황태국을 끓일 거예요. 먼저 준비물은 물에 불려둔 황태, 그리고 두부. 두부는 썰어줄 거고요. 무, 나박 썬 거, 마늘, 들기름, 국간장, 참치액젓, 그리고 달걀, 파, 그리고 매운 고추 하나입니다. 재료는 뭐 간단해요. 소태 기능을 눌러줄 거예요. 기름을 붓고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. 지금 너무 맛있겠다. 벌써부터 맛있어요. 계속 볶고 있다가 모두 넣어줄게요. 국간장 하나,
두부를 넣고요. 저는 물이 좀 많은 게 좋아서 조금 더 넣어줄게요. 간은 어차피 이따가 맛보고 소금 간을 할 거라서 이 정도 해놓고 끓이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 전에 고추도 이렇게 해서 끓여줄게요. 계란 섞어둔 거에다가 양념을 배출해줄게요. 와, 다 됐어요. 진짜 쉬운 황태국이에요. 아, 이 소주를 한 잔 마셔야겠는데 이거. 냄새부터 일단 와. 됐어, 딱 됐어. 됐어. 맛있어? 끝, 끝. 끝. 아, 이 밥 사 먹을까? 집에 소주 남은 거 없나? 와,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대박. 국물 뽀얀 거 보세요. 와. 사골 국물인 줄. 대박. 어, 이거 한국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는데? 와이프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. 진짜. 기가 막힌. 와. 김치 얹어 먹을 거야. 집에 불라면 인스턴트밥도 챙겨. 뭐 하세요? 중대서 먹어야 맛있어. 아, 원래 이런 건 죽은 데서 먹어야 돼. 완전 웃겨. 오늘은 인팟을 이용해서 수육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 재료는 삼겹살, 그리고 된장이랑 통후추랑 맛술이랑 생강가루랑 월계수잎이에요. 근데 다른 재료가 없다고 하면 저는 된장이랑 통후추만 있어도 충분히 돼지 냄새 안 나고 잘 되더라고요. 통후추, 생강가루, 월계수잎. 일단 물을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장. 된장을 잘 풀어줄게요. 미트 20분. 20분. 그럼 얘가 자동으로 온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예열이 되면 숫자 이제 20분이 카운트다운이 되고 다 돼요. 그 다음에 쌈장을 만들 거예요. 된장을 3스푼. 다진 마늘 1스푼 안 되게. 한번 이렇게 만들어두면 그냥 귀찮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좀 많이 만들어놔요. 쌈장 완성! 데코하고 있어. 수육고기 데코 완성! 맛있어? 쌈장 듬뿍. 이렇게 앉아서 먹을 거예요. 진짜 말이야. 맛있어. 말이 안 나오는 거야. 이거지 이거. 아, 인파 최고. 지금 불라면 인파부터 챙겨라.